여러분 안녕하세요. 잔나물 약주버섯 TV입니다. 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. 꽁나무버섯이 이렇게 완전 완전히 와, 여러분 완전 꽁나무버섯 밭입니다. 지금 채취해서 먹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커도 좀 질기고 이 텃밭이가 있는 것은 뽕나무 버섯입니다. 텃밭이 없는 것은 텃밭이가 없는 것은 뽕나무 버섯 부치고요. 이렇게 나무에서도 이렇게 나고 주위에서도 이렇게 납니다. 데쳐서 끓이는 데 넣어두셔도 맛있고요. 찌개에 넣어두셔도 되고 식성에 따라 드시면 맛이 좋은 뽕나무버섯입니다. 여러분 예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뽕나무버섯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